자, 퀴즈 하나 내볼게. 조류 방향을 지금 알 수가 있어? 어디로 가? 바람 부는 쪽으로 지금 가고 있다고? 맞아. 깃발하고는 상관없어, 근데. 그러니까, 아니, 근데 뭘 보고 알았어? 아니라니까. 만약에 바람이 이쪽으로 불면. 저쪽으로 가까이 가봐봐. 저기. 부표에서 가봐봐. 완전히 다가가봐. 저 앞에 있는 부표를 가봐. 앞에 있는 부표. 저 부표 놓여진 원리만 알아도 그냥 가. 한국 안 걸려. 완전히 다가가봐. 옆에까지. 앞에, 아니, 그쪽 말고 저쪽, 저쪽. 완전히 다가가봐. 이 부표 원리를 알면 조류를 알수 있다, 이거. 뭔지 알겠어? 아니. 봐봐. 닷하고 어떤 부표하고 연결됐을 것 같아? 닷. 응. 닷하고. 닷. 지금 저 바닥에는 닷이 있을 거 아니야. 어떤 부표가 닷하고 연결되어 있을 거 아니냐고. 그렇지. 분홍색이 연결되어 있고, 저거는. 저 하얀 거는. 깃발 있는 거는. 그렇지. 분홍색 위에다가, 왜냐면 물살이 세면은 저 분홍색이 물 속에 잠겨버려. 그러면은 배에서 저걸 못 꺼낸다고. 그것 때문에 저걸 달아놓은 거야. 그러니까 조류는 당연히 어디로 흘러? 저 깃발이 있는 방향으로 화살표를 잡으면 된다 이거지. 이해됐지?